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영성이고, 좀, 그렇다고 해서 뭐, 특수한 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영성이다 보니까, 관심 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실 걸 보면 좀 관심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문화마당의 프로그램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 십자가 성령안에 관심 있으셨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좀 설명을 좀 한 대 참고로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이 누군지 아시고 오신 분하고 설명을 드리면 예, 반 이상 되시죠. 처음 십자가 성령을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 아닌가 예, 그 분들도 맞네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예, 맞네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책을 찍어내시긴 하셨는데 이 책 읽어보셨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책만 표지만 좋습니다. 알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고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꼭 다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십자가 성령의 뭐 영성에 대해서 그분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함께 시간 동안 예, 나눠보겠는데요. 사실 십자가 성류한 영성을 2시간 동안 뭐 지금 다음 달까지 했었는데 4시간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짧지요. 그분의 영성을 그 교회 안에서 이분 또 교회 박사고 또 신비가고 그 교회 안에서 또 굉장히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해봤고 알기에는 내용도 방대하고 또 깊은 그런 의미를 또 저희들이 찾아내면서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또 배울 수 있는 만큼 나눌 수 있는 만큼 십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체험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십자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의 이제 저서, 또 이분의 영성, 가르침이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하느님 체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약이 이런 책으로 경화적으로 나온 것이지 책을 쓰기 위해서 당신이 이것을 연구하거나 또 그런 책을 쓰기 위한 그런 저서에서 작품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을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영성 또 그분의 그럴 때 그것이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분의 저서와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의 삶을 또 이해를 해야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또 이런 글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지죠. 일단 이제 십자가 성류한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 들어보셨다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보통 성인 그러면 그냥 요한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바울 성인 이렇게 해서 앞에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있고
십자가라는 또 뜨다른 뭐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낯서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 스페인의 이제 문화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 십자가 성교안이 처음에 수도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수도회가 이제 개혁이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에 대한 사람 들어보셨죠? 대데레사. 그죠? 네, 대데레사가 이제 갈멜에서 새롭게 수도회를 이제 개혁을 해서 창설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 성교안이 이제 합류를 해서, 처음에는 마티아라는 수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마티아의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요한의 보여줌을 수도회가 이제 새롭게 창립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에 있어서 이 앞에 특별한 이름이 붙는 건 현이라고 해서 수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도 생활에 있어서 의미와 목표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하나의 중심을 그 안에서 이름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십자가라는 이름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대리사가 남자 수교회를 개혁을 해서 새로 창립한 과정에서 세 분의 남자 수사들이 합류를 해서 그 세 분한테 이제 선택을 한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세 단어를 가지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십자가 성경에 나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제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명을, 현의를 십자가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성령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평범하게 편안한 이런 수도 생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그렇다고 불행하다는 건 아닙니다. 불행하다기보다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남다른 하나님 체험을 새롭게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삶의 궤적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지금 저 처음 들어보신 분들처럼 십자가 성교안이라는 분은 16세기 때 1542년에 태어나서 159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실제로는 그 태어난 연도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한데 태어나신 연도가 정확치 않은 이유는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지금 우리들은 태어나면은, 표적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등록을 하지요. 그죠? 네, 근데 십자가 성령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태어난 사람들의 태어난 그런 기록을 자신의 본당이죠. 본당의 영세 문서가 바로 이제 태어났지만, 증명서가 되든지, 아니면 세례 증명서가 이제 그 사람의 삶에 이제 최초의 그런 기록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십자가 성교안이 태어난 그 지역에 본당에 그 자료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불이 한번 났었어요. 불이 나갔고, 십자가 성교안의 그런 세례 문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서들이 이제 소실되는 바람에, 그래서 태어난 연도가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한 것 같고, 그것을 추적을 해서 추적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 성교안이 49살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49살 내지는 51살 이 정도로 이제 한 2, 3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감안하고 이제 보시면, 십자가 성교안의 이제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따지면, 우리 한국으로 이제 따져서 이제 가만히 이해하시면,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언제 났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 예? 1592년. 그죠? 예, 임진왜란이 나기 1년 전에 돌아갔으니까, 그때 이렇게 따지면 아마 연도가 진작이 좀 되겠죠.
그죠? 우리 따지면 조선시대 중기 때쯤, 지금부터 한 450년 이상의 그런 450, 500년 사이에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관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어디 있어요?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어디쯤 있어요? 유럽이 있죠? 네, 유럽이 있어요. 유럽에서 제일 끝머리 저쪽에 있어요. 우리는 아시아들에게 동쪽 끝이죠. 네, 스페인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땅 끝에서 따지면 지금 국경 같은 거 따지고 하지 말고 우리 끝으로 걸어서 계속 간다면 어떤 이 육지를 통해서 간다는 끝까지 가면 끝이 이제 스페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페인을 보면 스페인 지도는 그리기 참 편해요. 네모나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 코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스페인 그 십자가 성년이 살았을 당시에는 스페인의 포르투갈이 지금처럼 이게 한 국가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따로 이제 거의 뭐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그런 상태였긴 하지만, 한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가운데가 마드리드죠. 수도가, 그죠? 네, 마드리드가 있고, 그 당시에는 마드리드보다는 이제 한 100km 좀 떨어진 곳에 똘레도라고 가보셨어요? 혹시 똘레도? 네. 똘레도가 수도였고 그래서 여기 마드리드에서 똘레도까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그리고 마드리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아빌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빌라 살라만카는 들어보셨어요? 살라만카 조금 특한데 그래서 살라만카하고 마드리드 사이에 이제 아빌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성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오래된 그런 한적의 도시죠. 성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서 성과 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대사는 신에서 태어나셨고 같은 아빌라지만 십자가 성냥은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시골 마을에 폰티베 폰티베르스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소개하실 때 여기는 이제 갈매 수도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갈매 수도회는 아닙니다. 갑자기 싸해졌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저희만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은 자꾸 이제 갈매 수도회, 갈매 수도회를 좀 저를 얘기하는데 원래 갈매 수도회는 따로 있어요. 갈매 수도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갈매 수도회라는 건 따로 있고 저희는 맨발 갈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하느라고 양말 신고 왔습니다. 맨발 갈매입니다. 그래서 갈매 수도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을 때가 그 예수대사 대대사가 수도회를 개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원래 갈매, 원갈매이 있고, 저희는 이제 개혁갈매 또는 연말갈매라고도 하고, 또 이수 대례사가 창립한 수도이기 때문에, 대례사적 갈매이다. 이게 저희들의 정식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갈매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맞긴 맞는데, 한국에 이제 아직 갈매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갈매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맨발 갈매와 갈매를 한꺼번에 이제 쓰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갈매 수도회가 한국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이제 이제 이름을 내주고 이제 그 수도회 주소를 보면 맨 앞에 이제 항상 갈매 맨 앞에서 우리 주소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미음자를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갈매 수도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맨발 갈매로 이제 창립된 과정 속에서 예수대례사가 맨발 갈매를 창립하고 그때 십자가 성년이 이제 합류를 해서 남자 수도회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발 갈매도 창립자는 우리가 그 한국의 그 맨발 갈매 그
갈매 스님들 들어온, 갈매 스님들 아시지요? 봉쇄갈매? 네. 봉쇄갈매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집이에요. 봉쇄갈매도 갈매리 갈매리인데 거기도 그냥 갈매리는 아니고 뭐예요? 엘바인 갈매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잘 못 뵙겠지요? 저희 어머니 같은 집이긴 하는데 그 엘바 갈매리 다 여자 수교이든 남자 수교이든 다 예수의 대사가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성령이 그 함께해서 함께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뭐 수교 수교에 관한 분리가 돼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원갈매가 저희들이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고, 뭐 사이도 좋고, 또 그렇게 한데, 예, 처음에 이제 수교에 관한 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오해, 또 뭐 좀, 예, 각자가 사는 그런 삶의 예, 그런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와중에 이제 십자가 성령이 그런 대표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십자가 성령이 성에서 뭐 시간적으로 뭐 면도인데 뭐 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들이 있어서 다들 찾아보면 다 나오고, 또 우리들이 이제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몇 가지의 사건들에만 관련된 것을 좀 접근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 성전의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9세나 50세, 뭐, 이 정도에 들어가셨다는데, 수도 생활의 기간을 이렇게 보면, 당신 수도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런 삶에 대한 것은 이제 빼놓고, 수도에 들어와서,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28년을 사셨습니다. 28년 사셨는데, 28년이라는 네, 시간 안에서, 십자가 성류안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하나의 특정한 네, 사건을 통해서 네, 십자가 성류안의 생애가 두 가지, 두 시기에 그런 특징적인 구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14년과 후반기 14년. 한 사건을 기점으로 되죠. 그래서 전반기 14년의 삶에서 보면 십자가 성년이 예, 글을 쓰지를 않으셨어요. 글을 쓰지 않으셨고, 후반기 14년 속에서 예, 십자가 성년이 이제 예, 글을 쓰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성년의 작품들이 그때 쓰여진 작품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갈매 산길을 하기만은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최민수 스님께서 이 십자가 성리한 작품을 이제 번역을 해서 소개해 주시고, 이건 참 고맙고 좋은데, 이 갈매 산길을 먼저 이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갈매 산길을 통해서 십자가 성리를 접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이제 번역이 제일 처음에 쓰신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십자가 성령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이제 또 자의적으로다가 읽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십자가 성령이 하신 말씀과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오해 본연의 오해를 이제 받는. 나름대로 십자가 성령을 아신다, 아니면 작품을 읽었다는 분들한테도 보면서 들으면 조금 이렇게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 성령의 이제 작품에 있어서 보면, 제일 먼저 쓴, 지도 그래도 지워도 되겠죠. 십자가 성류안의 그 작품이 이제 전반기 아니면 후반기에 있어야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글을 쓰게 된 계기도 요 한 십자가 성류안의 생애에서 요 구분을 짓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환기를 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또래도 강군 사건입니다. 강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책에도 보면 이제 좀 오해, 십자가 성령을 감옥에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 십자가 성령이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제일 감옥 간 건 아니고,
그 원단열과 맨발 단열이 분리되기 전에 갈등 속에서 그 원간열 수사들이 십자가 성령을 납치를 해서 아빌라에서 그때 예수 대사가 그 강생수년에 원장을 계실 때 거기 지도신부로 5년을 계셨어요. 5년 계셨는데 그때 이제 원간열 수사들이 이제 십자가 성령을 납치를 해서 강제로 아빌라에서 똘레도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똘레도에 있는 그 원갈멜 수도원의 한 구석에 작은 방에다가 이제 강제로 9개월에 걸쳐서 이제 감금을 해놓죠. 납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그러지, 감옥이한테 거기 뭐 수도원이 무슨 감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납치를 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고, 요 감금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십자가 성령이 처음 우리다가 어떤 영적 체험을 이제 글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십자가 성령이 이제 작품에 있을 시작이고, 처음 쓰신 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책의 형태로 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관련사님께 십자가 성령이 쓰셨다 그러니까 그 감금되어 있으면서 앉아갖고 글을 쓰고, 뭐 시간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뭐 끌어다가 풀어주지도 않고 또 강제로 끌어왔기 때문에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잘 대해준 게 아니라 굉장히 학대를 했죠. 때리기도 하고 밥도 굶기고 그리고 음식도 최소한의 것만 죽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이제 그 학대를 하는 이런 시간. 그리고 또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성령이 9개월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감시하는 수사가 바뀌어서 새로 감시하게 된 수사가 호의를 베풀어서 다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그를 도움을 주겠다. 십자가 성령이 요청한 게 글을 쓸 수 있는 종이하고 펜이 이런 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다가 다시 감금되어 있으면서 체험, 영적 체험을 쓴 작품은 시를 썼어요. 시. 시를 두 편 썼습니다. 두 편. 두 종류를. 하나는 로망스라는 시가 있고, 로망스가 열 편의 시를 썼어요. 열수죠. 그 다음에, 영적 찬가. 실제로 이제 이게 현재 이제 책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한국에 보면 여러 편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 성령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꾸며낼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40수의 시가 실려있고 그에 대한 해설이 붙여서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같지만 처음에는 해설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시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서른 한 편을 썼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증보가 돼서 이제 40편으로 이제 바뀌긴 한데, 그래서 지금 처음 쓴 거는 시를 썼어요. 시를 썼고, 이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감금되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금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수인들을, 갈매 수인들한테 이제 당신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쓰셨던 그런 것을 이제 수인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수인들이 듣고, 아, 내용이 참 좋은데 좀 어려워서 그냥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해설을 좀 해서 꾸며주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 대한 해설을 다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성령이 쓰신 이제 책이 이제 네 권이 있습니다. 네 권이 있는데, 처음에 쓴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제일 먼저 이제 갈매산기 이제 번역이 됐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된 책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제일 먼저 쓰신 책은 영적 창가예요. 영적 창가를 제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매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발행되는 이제 어두운 밤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영적 책가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 성경이 이제 당신이 편집을 새로 합니다. 처음 있었던 거는 영적 창가에서 있었던 그 시를 31편의 시에다가 나중에 그라나라를다가 이제 가시면서 거기에서 당신이 이제 체험하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39편의 시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영적 창가 소리말은 A가 아니라 A예요. A. 아, 네, 세대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알파벳은 알파벳인데 발음이 다른데 영어로 이거 A라고 하죠. 첫 번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개정을 해서 당신이 이제 편집을 새로 해서 이제 두 번째 판을 최종 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판은 이제 시가 39개 있었고 마지막에는 40개의 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순서도 이제 바꿔놓게 됩니다. 처음에 영적 창가 출판본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이제 처음에 영적인 영감들 또는 체험에 대한 것들을 그 당시 이제 직설에서 떠올랐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쭉 이제 그 떠오르는 대로다가 또 당신이 처음 썼던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그냥 쭉 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그런 여정, 하느님께로 향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이제 발전 과정에서 보면 십자가 성령이 이제 제시하는 하느님과의 가장 높은 그런 경지를 합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느님과의 합일의 경지가 이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영적 약혼의 단계고 최종적이고 완성된 단계는 영적 혼인의 단계가 되는데 이 첫 번째 판에서 시를 쓰셨을 때는 그 순서상으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나 이제 순서에 염두에 두지 않고 처음에 당신이 느꼈던 것들 또 처음에 쓰셨던 것들에서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영적 약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순서상으로 앞으로 빼고 더 완성의 높은 경지를 지시하는 영적 혼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뒤로 옮겨서 순서를 이제 그런 논리적인 전개에 맞춰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서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순서상으로 보면, 영적 창가 처음에 한 번을 먼저 쓰셨고, 갈매사기가 어떤 걸 쓰고, 그 다음에 영적 창가, 이제 두 번째 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삼불꽃이라는 네 번째 저서를 쓰고 이것도 이제 십자가 성경이 두 번에 걸쳐서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판본과 이제 두 번째 판본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매산길이 한국이 제일 먼저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갈매산길이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쓰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십자가 성경이 글을 쓰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은 시를 쓰셨고 그 시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 성경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똘레도에 감금되어 있을 때 이 체험에 바탕을 두고 나온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죠? 또르도에서 감금됐을 때 그럼 어떤 체험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그것으로부터 십자가 성경의 작품의 성격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십자가 성경이 이제 그 감금되었을 때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학대를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지냈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체험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처음 주다가 싶은 그런 영적 체험, 하는 체험으로서 이런 이제 시로 이렇게 쓰여졌고, 그 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이제 작품이 구성됐다. 라고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십자가 성령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 체험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이 뚫려진 감동이 됐을 때 십자가 성령의 체험한 가장 깊은 하나님 체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최초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 체험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 있지요. 그죠? 예, 근데 이 십자가 성령이 예, 체험했던 그 체험의 내용을 이제 처음에 쓴 이 시의 성격을 보면서 저들이 있어서는 십자가 성령이 갖고 있는 그 체험의 성격, 이거에 대한 최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십자가 성령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갈매산길에서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 이렇게 감히 내용을 하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십자가 성령 안에 책을 읽으면서 아까도 이제 수행님이 읽으시는 내용들이 보니까 받아 마시는 것보다 맛없는 것을, 그죠? 예, 모든 걸 가지면 하나도 가지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제 보시는데, 굉장히 이게 강렬하게 우리한테 이제 다가와서 그런지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십자가 성령은 이제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도 제목을 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 성령은 이제 끊고 비우고 없애라 이런 형태에서 맞춰서 십자가 성령의 영성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끊고 비우고 없애서 어느 정도까지 끊고 비우고 없애야 되느냐, 무에 도달하는 경지까지 가야 가장 안정한 그런 완벽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성령을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죠. 물론 십자가 성령이 끊고 비우고 없애고 무에 대한 얘기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거를 목표로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목표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고행과 정화 또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과의 높은 그런 어떤 경지 일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십자가 성령 혹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그러시니까, 십자가 성령이 살아계실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십자가 성령을 굉장히 딱딱한 분, 도저히 인간적으로다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고행 과정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 도달한 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풀고 작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발매산 지금 이제 뭐 약간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하나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조금 전에 말씀 끊고 비우고 없애고 하는 부분들, 어떤 책들 앞에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셨어요? 네. 네, 사주셔야 여기 수도원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성령이 이제 그 책 1권 1장 4절인데 또 한국 분들 또 페이지 수로 불러드려야 이해가 되죠. 36쪽이죠? 36쪽 한번 펴보실래요? 36쪽 거기 4번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십자가 성령이 이제 4번에 보면, 이게 이제 스페인어 원어로도 보면 이거는 이제 문장이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문장에 대한 그 의미를 자꾸 반으로 잘라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이것은 다름 아닌 끓음이요 씻음,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의 맛스러운 모든 것을 끊고 씻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고 비우고 없애고라는 말을 하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반쪽이라는 거죠.
십자가 성경에 쓴 문장 원문에 있는 문장 전체가 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 안에 반만 지금 소개를 하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 성경을 끊고 비우고 없애고 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 성경은 이것을 목표로 제작한 한 번도 없어요. 목표는 오히려 그 앞쪽에 있는 전체가 목표인데 그 목표를 빼놓고 있다는 거죠. 목표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불타 하나님 사랑 하나 때문에 끊고 비우고 없애는 사랑 때문에 끊고 비우고 없앴지 끊고 비우고 없애고 난 다음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다음 좀 말씀드려서 십자가 성경이 또렷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 쓴 작품이 로망스하고 역조차단한 시라고 했죠. 이 처음에 이것도 감금되어 있을 때 쓴 작품이고 언제 풀려났지도 모르는 상태에 쓴 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학대받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반영을 해서 썼으면 고통받은 것에 대한 어려움 또 힘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시에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감금되었을 것을 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서 이 작품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망스 같은 경우도 뭐 시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세 인격 간의 서로 무한히 내어주고 내어받는 사랑의 친교 거기부터 이제 세상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켰고 영적 차단하는 이제 시 31편에 쓰신 시의 내용도 보면 이거는 시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 자체가 연애시예요. 말로는 이제 그 신랑과 신부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처녀들 사이에 서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들을 읊은 그런 사랑의 노래고 그것도 노골적으로 이제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표현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시라는 거죠. 감금되어 있을 때의 시인데 여기 이제 시의 내용을 보면은 뭐 그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읊은 시에 보면 그대는 내 흰 목덜미의 옷을 보고 반하셨네요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능금나무 아래가 내가 나를 당신에게 온전히 내어준 자리 그리고 우리 둘이 손잡고 동굴로 들어가 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금되었을 때 이런 시라는 거, 또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 하나님의 깊은 체험에 바탕을 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시 자체로만 보면 이해하기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온전히 나를 바친 뭐 이런 내용들 보고 그 다음에 둘 손잡고 동굴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시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느낌이 나요? 물레방방한 느낌이었죠? 그죠? 네. 색깔이 조금 약간 분홍빛 나는 그죠? 네. 이게 감금되어서 쓴 시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체험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됐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쓴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작품들에 있어서 그 성격이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한 차원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 성경이 왜 이런 작품들을 썼냐라는 거죠. 그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것은 십자가 성경이 이 감금되었을 때 체험한 당신의 체험, 영적 체험의 하나님의 체험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지고지선한 하느님의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로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경지는 뭐냐? 인간적인 요소에서의 사랑을 우리 체험하는 있는 부분이죠. 그 하느님의 지고지선한 사랑의 그런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차원, 감각적이고 관용적이고 인간적인 요소 안에 그것을 담아서 상징적으로 응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담아낸다. 그래서 십자가 성경에 있어서 당신 체험했던 많은 체험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고 이 네 권의 작품들 또 시까지 포함한 이런 작품들 전부의 주제와 핵심은 항상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느님 사랑으로 향하고 있어요. 또 당신이 이런 사랑 안에서 체험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시하는 것은 이 저서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이라는 목표를 저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거는 네 권의 저서에 있어서 계속 일관되게 당신이 제시하는 주제고 목표예요. 갈렙한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고 비우고 없애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 사랑을 다 빼버리게 돼요. 십자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에 정반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시에서도 보시면 그 단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늘 읽으시던데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느낌을 막 하시는데 그죠? 예, 표현 자체에서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예, 감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그 목표와의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되냐면 여기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보다 맛있는 것보다 맛없는 것을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응?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벗고 비우고 없는 몸 되기를 바라라. 십자가 성령이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끊고 비우고 없애는 것이지 끊고 비우고 없애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끊고 비우고 없애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끊고 비우고 없애서 이제 정화가 쫙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높은 경지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걸 하는데, 십자가 성령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끊고 비우고 없애는 것이지 우리가 끊고 비우고 없애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성령의 체험과 관점에 있어서는 그건 정반대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끊고 비우고 없애는 것이고 끊고 비우고 없앨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끊고 비우고 없애고 난 다음에 하느님 오십시오 그럼 오세요 안 오세요? 이미 담백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십자가 성령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제 그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류라는 그런 목표를 자꾸 제시하는 이유가 당신이 체험했던 체험의 목표가 또 당신이 체험했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하는데 갈렙한 길이라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자꾸 이제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런 끊고 비우고 없어요. 우리 저리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화나 고통 이것에서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감한 그런 정화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메산길의 공식적인 첫 문장, 여기 보면 이제 책 제목이 가메산길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그 책 이거 보면 시작할 때 여기 책 첫 부분에서 또 보면 그래요. 처음에 이제 책 제목 있고 이제 독자에게라고 돼 있죠. 독자에게는 최순순이 번역하면서 쓴 거 십자가 성경 쓴 거 아니에요. 아니고 뒤에 보면 이제 차례 있죠. 차례도 이것도 십자가 성경이 만든 게 아니라 후대인들 편집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진 거고, 십자가 성경이 이제 그 페이지 수다가는 이제 23쪽이죠. 23쪽. 그리고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매 한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목이죠. 십자가성에서 제목인데, 그 당시 이제 책을 쓰는 이제 과정에서 보면, 우리들이 쓰는 것하고 좀 다르게 책 제목이 있고, 그 제목에 대한 이제 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요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이제 소재로서 십자가 성경 이제 여덟 편의 노래를 이제 보게 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갈매 산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제로서 하나의 영혼이 재빠르게 하나님과 결합게 되면 이렇게 있고, 요지 설명이 있죠. 부제 노래가 있고, 그 넘어가면 이제 머릿말이 나오죠. 머릿말. 이게 이제 십자가 성경에 쓴 갈매 산줄이라는 책의 공식적인 글로서의 시작이 이제 머릿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머릿말의 첫 줄을 한번 보세요. 이 갈매산길이라는 책의 공식적인 첫 문장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과 완전히 합의를 이루는 것은 이승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십자가 성령이 갈매산길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첫 문장입니다. 여기 보면 고행을 거쳐야 되고 정화를 해야 되고.